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합수를 보시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나가서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를 성인의 목소리가 아닌 아이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구 신발. 너 지구 신발 신어봤니? 맨발로 볼에 한번 들어가봐. 말랑말랑한 볼이 간질간질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금방 발에 딱 맞는 신발 한 켤레가 생긴다. 그게 지구 신발이야. 지구 신발은 깔깔찔한 시계발에도 낭창낭창한 도요새발에도 부들부들 아이들발에도 우락우락한 어른들발에도 딱 맞아. 지구 신발 한번 꼭 신어보렴. 네, 감사합니다. 자, 야야, 일어나, 일어나. 아, 여러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박수. 좋다, 좋아. 아유, 아유, 겨우 박수 쏠 때니까 이제 일어나는구나. 아유, 자, 잠깐만. 아, 역시 계산구는 경지도 좋고 공기도 좋아. 자, 인사 먼저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인사해야지. 인사하라고. 좋아요. 안녕들 하셨어요? 네.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 계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계산에 오니까 예, 좋죠, 좋아. 아유, 계산에 오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네, 많이 많이 좋으세요? 네. 네, 좋으시단다. 안 좋을 수가 없지. 왜 안 좋을 수가 없어? 계산에는 야 좋은 것들이 진짜 진짜 엄청나게 난다. 어? 좋은 것들이 엄청 엄청 나? 그거 근데? 네가 얘기했다. 내가? 계산에는 감자도 맛있고 그리고 절임배추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그렇지. 그럼 또 뭐가 있지? 더 좋은 거 있다. 더 좋은 거 있대요. 그게 뭔데? 네가 얘기해봐. 그렇죠. 청결고추도 좋은데. 청결고추도 좋은데? 서있는 고추가 더 좋다. 이거요? 어머, 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서있는 고추. 그런 고추도 있어요? 진짜요? 예. 진짜니? 그럼 여기 다 있잖아. 나도 있다. 무슨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 인형인데 나 어쩔래? 인형도 그렇게 말하나? 그쵸? 그렇게 말하나? 괜찮아요? 괜찮대. 이야. 역시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해성이 좋아. 자, 그리고 더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자. 환경에 대해서, 진짜 환경에 대해서 뭘 아는데? 아유, 우리나라 환경이 제 엉터리, 엉터리. 아니, 왜 환경이 엉터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알려줄까? 지가 알려줄까?
어떤 환경인데 사람들은 쓰레기를 여기저기다 쓰셔갖고 그냥 들 가. 어머 정말 그래요? 진짜요. 쓰레기는 진짜 가지고 가야 된다. 어 그런데? 저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콕콕콕콕 그게 다 여기저기다 그렇게 놓고 가?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썩어간다 썩어가. 그래서 지구가 썩어간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휴 산소를 공급해라. 아 산소를 공급하라고?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데? 줄이 아이고 영어도 못 쓰라네. 그럼 나무를 심어. 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뭐해? 아유 나무는 산소를 갖다가 아이고 예 산소가 아니라 탄소가 나온다. 아유 산소를 뿌려주잖아. 아 산소를 뿌어준대요. 아유 그래 그럼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심고 가꾸고 심고 가꾸고. 아 심고 가꿔야 된다. 여러분 심고 가꿀 줄 아시죠? 네. 다 같이 할 수 있죠? 네. 어, 다 할 수 있을 때. 아,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산은 종결 지점이야.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더 정결하고 또 정결하게 하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나무를 심고. 또 가꾸자고. 어 그래 알아서 그 얘기도 아까 했잖아. 어. 자 그리고 쓰레기를 제발 가지고 들 마라. 가지고 가시래요. 네. 네. 자 여러분 지킬 수 있죠. 네. 네. 어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를 자꾸 여기저기 심고 또 심고 갖고 뭐 아니 그게 잠깐 어떻게 각인이 돼야 돼요. 아 각인이 돼야 된대요. 네 각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각인 됐대. 자 그럼 따라서들 하세요. 따라서 하래요. 어떤 말을? 나무를 심자. 지구를 가꾸자. 지구를 살리자.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다. 알았지? 네. 다 같이 한대. 또 할 말 있니? 아니요. 지구를 살리는 거 이제 알았지요? 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지요? 네. 꼭 지키세요. 네. 나도 지킬게. 네. 안녕. 네. 정말 천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전 KBS와 성우이셨죠? 우리 복화술사 김명숙 복화술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